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할 거는 바로 라쿤 아시죠? 이 라쿤에게 솜사탕을 주면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직접 가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너구리라든지 라쿤은 자연에서 손발을 굉장히 잘 씻고 더군다나 먹이 있죠. 자기가 먹을 먹이를 물에 잘 씻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미난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러 가는 라쿤은 굉장히 유명한 친구이기도 해요. 아무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는 건대에 위치한 미어캣 족장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굉장히 귀여운 우리 너구리 라쿤 친구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안녕.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어캣 족장입니다. 아 오늘 제가 그 인터넷으로 사진을 봤는데 항구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동물농장도 나왔었죠? 네, 동물농장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보통 너구리 친구들이 강아지, 고양이랑 별로 안 친해요. 그쵸. 근데 이제 저희 항구는 뭔가 포용력이 많아서 그런지 강아지랑 고양이랑 너무 친해서 그것 때문에 촬영이 왔었거든요. 여기 강아지 아이들이랑도 친하다 이거죠? 네. 너무 이뻐요. 처음부터 우한테 마중해주고. 아빠 허리 아파 이거. 항구 어디 있어요? 앙꾸는 저기서 씹을게요. 제자 먹으시겠다. 아 여기 있네 앙꾸야. 우와 너무 이쁘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갔을 때 라쿤을 본 적이 있었는데 앙꾸가 그 도망가질 않네요. 네 이제 뭐 사람도 좋아하고 네. 그래 친화력도 있고 해가지고 도망가거나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제 앙꾸 만져봐도 되나요? 네 다 만져보셔도 돼요. 착해가지고 깨물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들 이게 너구리가 아니라 바로 라쿤이라고 미국의 아메리카 너구리과에 속하는 친구거든요. 앙꼬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앙꼬 남자예요. 아 남자예요? 아 귀여워. 여기 얼굴 보면은 그 선글라스 껴는 것처럼 이게 너무 귀여운 친구인데 발톱도 이렇게 생겼고 와 근데 앙꼬가 아유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아이씨 촬영하시는 이거 좀 안 돼요 이거 뭐야 이거 자 앙꼬가 지금 보면은 엄청 뚱뚱하거든요. 앙꼬가 지금 혹시 실례지만 몇 킬로 정도 되나요? 아 이거 말씀드리기 창피한데 얘가 살을 많이 쪄서 지금 12kg예요. 12kg요? 오 진짜 인터넷에 찾아보면 여러분들 라쿤이 2kg에서 12kg까지 커진다고 하는데 12kg까지 커졌네요. 찍었네요. 아 큰일났네. 앙꼬야 손. 네, 저희 앙꼬 저 창피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털 찐 것도 있어요. 아 털 무게죠? 네. 네 털이 8kg라고 할게요. 물렁물렁하지만 근육도 있어요. 아 근육 무게라고 할게요. 네. 우리 앙꼬 줄 건데 저기 아빠한테 가봐. 아빠한테 가봐. 와 근데 여기 미어캣도 있어요. 여러분들 미어캣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 너 하나만 먹고 알았어 이제 가. 자 이제 앙꼬한테 간식 좀 줘볼게요. 어이구 근데 보통 여러분들 너구리 라쿤 하면은 어떤 음식을 줬을 때 보통 물에 씻어 먹는 습성이 있는 거 혹시 아시죠? 오 야 나오니까 앙꼬 더 커. 오 뭐야 앙꼬가 또 주머니 꺼내가려고 하는 거죠? 주머니 다 털어가요 얘가. 도둑이에요 완전. 주머니 지금 손 넣고 난리 났네요. 뭐 꺼내 먹었어. 와 앙꼬야 대단하다. 그니까 살이 찌지 앙꼬야. 실제로 손을 굉장히 잘 쓰는 동물이에요. 그래서인지 저 앙꼬가 제 위에 올라왔는데 크기 보이시나요? 제 생각엔 국내에서 최고로 클 것 같은 그런. 이럴 때 이렇게 만들면 좋아요. 그렇죠. 앙꼬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빠 안아달라고. 안아줘도 돼요? 아빠 안아달라고. 아이고. 왜냐면 우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눕혀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키웠어요. 아이고 이거 진짜 이거 라쿤 맞아? 지금 몇 살 정도 된 거예요? 몇 살? 지금 3살. 3살이에요? 아직 애기예요. 뭐야 야옹이도 있었네. 왜냐면 고양이랑 노는 게 좀 귀여워요 라쿤. 너 무슨 고양이에요? 혹시? 얘는 벵갈 고양이에요. 보시다시피 욕심이 좀 많아요. 이거 봐. 아이고. 그 친구도 줘야지. 진짜 예쁘게 생겼어. 아 이렇게 다양한 너무... 친구들이 조화롭게 있는 게 참 신기한데 앙꼬야 어디 갔니? 아 여기 있구만. 앙꼬는 못 먹는 게 없어. 앙꼬가 잡식성이죠? 네. 아이고 강아지야. 같이 먹네. 같이 먹으면
근데 진짜 등만 보면은 진짜 작은 곰 같기도 하고, 지금 보면 앙꼬가 전반적으로 물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서 계속 손 씻고 발 씻고 냄새 맡고 약간 이런 놀이를 좀 좋아하는 듯 하거든요. 이게 장난치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씻는 거잖아요. 그리고 손으로 냄새 맡고, 봐봐요, 손 씻잖아요. 혓바닥으로 하고 또 씻는 물 마시고, 아주 맛있지, 짭짤해. 아이고, 앙꼬 손 씻으니까 지지 나왔어요. 가져가도 돼요? 근데 앙꼬가, 앙꼬 아빠 이거 가져가도 돼요? 그 힘으로 버티는 거죠? 네, 지금 가져가지 말고. 오예! 야, 다 쏟는다, 다 쏟는다. 아, 물 진짜 좋아하는구나. 아, 큰 걸로 왔. 어이구, 큰 게 오니까 또 신나하네, 얘가. 이제 드디어 솜사탕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줄게, 아빠가 줄게. 아예 방금 칭얼거렸는데요. 칭얼거렸어. 손에 한번 줘보시면은. 아, 사라졌다. 오, 방금 들었어요? 우르릉 걸렸어요. 어디였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오, 오, 진짜 화났다. 좀만 더 줘볼까요? 아, 바로 먹네. 사장님, 혹시 이렇게 물에 씻어 먹는 습관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원래 자주 이렇게 일부러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아무래도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 그런 습성을 살려주면 좀 좋아요. 정서적인 차원에서 그런 거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아, 솜사탕은 처음이신 거죠? 네, 솜사탕은 저 처음이라서. 펼쳤잖아요. 네. 많이 먹으면 또 펼칠까봐 한 번만 마지막이에요. 아, 진짜 마지막이에요. 오! 야, 떨궜어, 니. 지금 화났어, 찾고 있어. 방금 떨궜거든요, 바늘? 저도 봤어요. 떨구면서 얘가 화냈어요. 아이고, 앙꼬야. 손에 있었는데. 아, 자기가 떨군 걸 확실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없어진 거를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물에 안 담그나 봐요. 아, 가끔이 없어질까봐. 지금 앙꼬가 이게 솜사탕이 솔직히 달달하고 하니까 진짜 맛있나봐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아, 그러지마, 너 넘어져. 이거를 마지막으로 물에 빨리 담가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순식간에 녹을 건데 앙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 하나 둘 셋, 봤지? 앙꼬야, 떴다? 앙꼬야, 어디 갔지? 그게 어디 있었는데? 놀려서 미안해, 앙꼬야. 입에 뭔가 손이나 입에 가지고 있으면 우선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아, 네. 어떻게든 발견을 했으면 그건 이제 자기 손에 있으면 자기 건데, 그걸 가져갔을 때 이제 그걸 싫다고 으르렁거리는 걸 강아지한테 배운 거예요. 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으르렁거리는데, 원래 이제 보통의 락툰들은 그런 걸 뺏으면 진짜 바로 물죠. 심하게 물어요. 네. 그냥 바로 피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앙꼬는 그래도 안 물어요. 아유, 앙꼬는 참 강아지들이랑 살아서 그런지 잘 배웠구나. 어유, 잘했어요, 앙꼬. 앙꼬가 또 여기 올라온 이유는 또 뭐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앙꼬가요 으르렁 대는 소리를 내긴 하거든요. 진짜 그냥 절대 물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버릇이 이렇게 뭘 찾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 주머니를 뒤지는데 아무것도 없지롱. 양양펀치. 이게 사실 야생의 락툰이라면 고양이는 정말 큰일 나거든요. 앙꼬니까 봐주는 거예요, 놀아주는. 그러니까 노는 거잖아요. 네네. 딱 봐도 그래 보여요. 네. 정말 신기합니다. 앙꼬는 확실히 특별하네요, 여러분. 신났어, 앙꼬 신났어. 앙꼬 신났어. 아빠 바지 벗겨줘. 아이씨, 아빠 바지 어? 앙꼬 설마 여기 자는 곳인가? 여기 앙꼬 자는 곳인가요? 노는 곳이에요. 아, 노는 곳이에요? 라쿤 타워. 보통 고양이가 들어가서 자는데 쿠션 때문에. 아, 여기 들어가서 자. 와, 아, 꼬리 되게 살랑살랑 귀엽다, 앙꼬야. 오, 오, 문 열었어. 너 역시 아는구나.
굳이 여기 들어가는 이유가 뭐니? 이게 무슨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 라쿤도 혹시 계절 되면은 털갈이 하나요? 털갈이를 하는 편인데 엄청 많이 빠질 때는 많이 빠지기도 해요. 아, 쟤 뭐야, 누웠어. 약간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너구리랑 닮았네. 그쵸, 로켓. 뭐야, 나 이렇게 다리를 잡아가지고 들어올린 다음에 씻는 것도 처음 봤네. 이게 앙꼬가 하는 행동을 보면 볼수록 좀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야생에 있는 너구리들은 여러분들, 라쿤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사실 만질 수 없을 정도로 야생동물들은 도망가기 마련인데 이렇게 라쿤을 가까이서 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솜사탕, 아유 못 먹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다 물에 넣어서 식어버렸죠? 녹여버렸죠? 자, 안고 손. 어, 뭐야? 야, 왜 손 왜 주는데? 어, 야야, 손. 아, 이거 먹이 달라고 하는 건가? 오, 깜짝이야. 장난치는 거라서. 그러니까 안 무네. 예, 안 무는데. 그러니까요. 와, 얘 진짜 자세가 진짜 딱 편한 그런 자세. 이렇게 하다가 누웠다가 이렇게 하다가 누웠다가. 여기 시원할 걸. 겨드랑이 강아지들은 여기 다 좋아하던데. 아, 너 진짜 맛있게 먹는다 근데. 먹고. 이쪽 손, 이쪽 손 다 잘랐다. 이거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빠가. 근데 앙꼬를 새끼 때부터 기르셨다고 하셨잖아요. 라쿤들도 보통 고양이 새끼 때 만지면. 네. 사람 손 타면 젖 안 주는 거 아세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길고양이 새끼 애들을 함부로 만지게 되면 네. 어미 고양이가 사람 냄새가 나니까 젖을 안 줘요. 이제 앙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대요. 어렸을 때 사람 손을 탁 타고 나서 엄마가 젖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인분한테 앙꼬를 받았을 때 제가 젖 먹이 때부터 젖을 줬어야 됐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젖을 안 주니까 제가 4시간에 한 번씩 잠도 못 자면서 그래서 더 사람을 좋아하나 봐. 더 잘 따르는 악고가 네. 된 거군요. 근데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저도. 네. 12kg. 네. 출렁거리지만 근육입니다. 아, 근육돼지. 아,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지, 얘는? 지금 안아보실래? 아, 저 안아봐도 돼요? 네. 왜? 야, 내가 앉으니까 내가 하냐? 어, 살 떨리는 거 봐. 졸기탱이야, 졸기탱. 근데 이빨이 생각보다 진짜 날카롭긴 하다. 강아지처럼. 아, 아, 아. 어, 야, 마스크. 미안해요. 요건 안 돼요. 앙꼬를 제가 보러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친화적이고, 우리 솜사탕도 이제 물에 잘 씻어줘가지고 고맙고, 나중에도 음식 잘 씻어서 먹고, 응? 건강하게 잘 자라라.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어캣 애들도 있는데 미어캣은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쓸까요? 뭘 그렇게 보는 거니? 조금 좀 어린 개체들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미어캣들이 이렇게 꽁꽁 막 소리 내더라고요. 사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자,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미어캣 독장에 와서 우리 라쿤 친구에게 솜사탕 장난을 한번 쳐봤는데 다행히도 앙꼬가 잘 해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앙꼬가 너무 귀엽지 않았나요? 우리 미어캣 친구들도 귀엽고.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업지롱.